안녕하십니까. 네, 꽃송이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또 새순도 튼실합니다. 쓰지 않고 담백한 게 맛있습니다. 네, 바로 딱촉나무입니다. 네, 꽃은 흰색으로 피고요. 열매는 여름에 붉게 익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딱촉나무를 엘더라 하고요. 열매를 엘더베리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도 약재로 쓰는 나무입니다. 네, 순이 자랐지만 아직도 부드럽습니다. 이 새순은 나물로 좋습니다. 살짝 데쳐서 우린 후에 무침이나 볶음을 하고요. 꽃은 송이째 튀김으로 이용합니다. 또 여름에 붉게 익는 열매는 장아찌나 당금주로 좋습니다. 네, 나물로 이용할 때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분은 묵나물로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나무는 순이 아직 작습니다. 한방에서 약재명은 뼈해조와 젖골목이라 합니다. 맛이 달고 쓰며 성질은 평하고요. 독성은 없습니다. 이 딱촉나무는 약재명처럼 뼈해조원 약재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골절상의 골질 유압을 증진시키는 작용이 현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풍습성 관절염, 요통, 외상 출혈, 몸속 어혈을 제거하는 작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꾸준히 달여 마시면 뼈속 골수를 생성하고요. 골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삐었을 때 뼈와 근육의 힘줄을 붙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손상된 근육을 치료하며 관절을 튼튼히 하고요. 특히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빠릅니다. 네, 류머티스 관절염, 풍습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있고요. 골절과 금이 가거나 손발이 삐어서 통증이 심할 때, 또한 관절염에 의한 통증을 빠르게 가라앉혀 줍니다. 신경통이나 통풍에 의한 통증, 풍습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해 줍니다. 네,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요. 경락을 잘 통하게 해 줍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을 치료 예방합니다. 또한 평소에 몸에 마비 증세가 있거나 저림증을 차츰 없어지게 해줍니다. 피로회복에도 좋고요. 기력을 증진하며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자양강장, 강정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소변 보기 어려울 때도 효과가 있고요. 어혈을 풀어주며 체내 노폐물, 독소를 배출해서 몸에 부종을 내려줍니다. 그 밖에도 소염작용이 뛰어나서 각종 염증, 피부질환, 피부 미용에 좋은 약재입니다. 네, 딱촉나무는 전 부위를 약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잘 말린 약재는 가지나 줄기, 뿌리는 하루에 30 내지 60g 정도, 잎은 15 내지 30g 정도, 꽃은 15 내지 20g 정도를 달여서 이용합니다. 또한 붉게 익은 열매로 당금주를 만들어 이용해도 좋습니다. 오늘 딱촉나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